얼마 전에 저를 모르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꼭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로 하시지요, 뭐. 그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천주교회를 나간다는 거지요. 원래 천주교인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제가 모시던 분이 강력하게 권면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교회는 다 똑같은데 천주교면 꼭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봤더니만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던가요? 그랬더니만 천주교에 비해서 사회봉사도 많이 하지 않고 굉장히 시끄럽고 부자유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시끄럽고 독선적이고 뭐 그래서 겸사겸사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까?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뭘 알고 싶은데요? 그랬더니만 제가 구원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당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랑스러운 게 뭡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아, 있지요. 교황님이 자랑스러워요. 다른 종교와 잘 지내는 것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얼마 전에 길상사에서 음악회를 불교에서 주최하는데 추기경님이 가셔서 법정스님과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영혼이 답답하다 그런 말이지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교회가 천주교보다 봉사를 덜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많이 하지요.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훨씬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선생님은 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에 받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황님을 존경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분이 훌륭한 분임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교황님이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황님이 누구의 후계자입니까? 베드로의 후계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베드로를 제일 닮은 분이 누구요? 교황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사도행전 4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이 뭔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대화를 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기적을 행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게 1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참된 신앙이 뭐냐 이거.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거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잘 봐도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게 먼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다가도 세상의 학문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내용을 증명하면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세상의 학문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라는 게 확인되는구나.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기뻐하다가도 좀 당혹스럽죠. 그럼 일반 학문에서 맞다 맞다 성경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일반 학문에서 성경 말씀 그거 믿을 수 없다 틀린다 그러면 틀린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도 별거 아니고요. 인간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진리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측정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뭘 좋아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재미있는 얘기 듣고 한번 웃어보자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양과 도덕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재밌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약이 되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달고 오묘한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도려내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간성을 자극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새롭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에 대한 반응이 딱 두 가지인데 180도로 달라지는데, 설교에 대한 반응이, 그런데 그 양쪽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그 말씀에 가슴이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양심에 찔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어찌할꼬.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들 뭐라고 했는가?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나? 어떻게 할꼬 그랬어요.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하고 가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소리 듣기 싫다 저거.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안 들을꼬. 이게 설교에 대한 두 반응이었습니다. 왜 이 시대의 설교는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에 뭐가 끼어들어갔나? 사람이 끼어들어갔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는 얘기처럼 들으려고 하는가? 사람 중심적으로 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 기분 나쁘면 듣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각오가 돼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할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느냐, 이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지.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옳으냐 네가 판단해라 그랬어요.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은 우선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놓아주고 말았어요. 풀려났죠 이제? 풀려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있었던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도가 어땠는가? 이 문제를 만나서 그들이 무슨 기도했는가? 그런 얘기죠. 이 초대교회의 기도가 이 시대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기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24절이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요즘에 우리말로 바꾸면 합심기도이고 통성기도죠 이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는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기도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생긴 새로운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기 이 사도들과 성도들도요. 그전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강한 역사에 붙들린 이들의 기도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한 기도가 잘못되었다거나 조용한 기도가 끝났다는 건 아니죠. 평소에는 홀로 있을 때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때로 합심하여 통성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영성 그러면 괜히 뭐 아니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의 영성이 완성되는 것이 바울서신에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초기 영성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개신교, 이 기독교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성령께 붙들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고 완고하고 차가웠던 내 속에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지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아직까지 이런 기도를 못해본 분이라면은 시끄럽게 왜 떠드느냐 그러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건데 25절과 26절이지요. 봉독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이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핍박에 대한, 다시 말하면 현실 상황에 대한 보고,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2편에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더니 그의 제자된 우리들을 오늘도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있나이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환난, 시험, 질고가 우리에게 계속 닥쳐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2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이 어려운 사건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 있는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죠.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잘 인정을 안 하지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그저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맞추어서 능력이나 베풀어 주십시오. 계획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팍팍 밀어주십시오. 능력으로.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개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도 크시지만 우리보다 지혜도 크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사도들은. 이게 큰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것만 믿음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이 말입니다. 확 바뀌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제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환경이 다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살만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한 기도입니까, 이거? 잘한 기도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는데 뭐 잘못된 거.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은 환경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 환경이 다 변하고 얄미운 사람 다 없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렇게 변하도록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속에서 변하게 해주시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옵소서. 그래야지. 이게 더 적극적인 기도라는 말이야.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협이 없어지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유명한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도피주의자들이다. 모순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비진보적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철학자의 기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도피가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도피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비판을, 이런 오해를 받느냐 하면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이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절대로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 사건의 의미를 묻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건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이 외침이 기도가 아니요.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도피가 아니요. 정면 도전이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은 바로 담대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 위협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그러려면 표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야겠습니다. 대적자들이 더 싫어할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적극적인 기도요.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 31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답니까? 진동을 했습니다. 왜 진동했나 이거? 기도하다 진동하는 거 이거 뭔가 이거? 대답하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진동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런 얘기지요.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이것을 응답으로, 진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진동기도입니다. 진동기도. 여러분, 진동기도 해보셨나요? 기도하다가 진동해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진동 일어나면 말이죠. 무릎을 꿇은 채로 7, 80cm씩 펑펑 뜹니다. 아마 그 기도 중에 하는 거 아니면 무릎 다 망가졌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모두가 이렇게 되면 볼만하지요.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하다가 진동하는 경우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받았다는 사인으로 진동하게 합니다. 진동하게 하는 거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가는데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할 때,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담대해지지. 누가 뭐래도 요동하지 않지. 보이지 않는 튼튼한 갑옷으로 내 가슴을 몇 겹으로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진동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 사도행전 전문연구가인 존 머레이는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를 분석해보건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응답으로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 충만은 결과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바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지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거지. 이 공식은 다 대입 가능합니다. 물질도 그렇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하옵소서.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요. 쓸 일이 많아요. 그럼 벌게 되는 거죠. 먼저 돈 벌게 해달라. 글쎄요. 줘도 될까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운데. 하나님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핵심이 건강이에요. 다 건강케 해달라고 하는데 건강의 목적이 뭐죠? 외람되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꼭 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너는 건강하면 맨날 엉뚱한 질만 하면서 밤낮 건강 그러냐? 그러실 것 같아요. 건강해서 뭐 하자고? 오래 살자고 그러지 지금 다. 장수하자고 그러는데 장수가 왜 나쁘겠습니까? 오래 살면 좋지요. 그러나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오래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나? 하나님 영광 위에 오래 살아야 되겠고 내게 주신 사명 남김없이 다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끝나면 가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그럴 때 필요한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필요하면 생명도 연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보내주고 그런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고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고로 무엇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과 핍박을 면하려고 환경이 뒤집어지도록 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이게 기도였어요. 이럴 때 충만함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우리의 기도인 것이지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기도 시끄럽게 하지 마라 뭐 그런 말 하는데 초대교회 영성 중에 하나가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환경 다 변해라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적극적인 기도였고 도피가 아닌 도전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리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증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갔댔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리 되기를 원하며 이 기도의 체험들이 풍성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